이렇게나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실제 전투기 리뷰 시간. 오늘 같은 경우는 이곳 화성에 있는 매양리 생태공원이라는 곳에 찾아왔어요. 솔직히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 찾아오는데 솔직히 이 전투기를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.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F5E 타이거 2라는 모델인데요. 일단 이 전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조만간 리뷰할 모델인 F5 프리덤 파이터의 개량형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에요. 그리고 조만간 기회되면 그 전투기도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조만간 리뷰할 모델인 F5의 개량형 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일단 F5 프리덤 파이터의 개량형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F5 프리덤 파이터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겠네요. 그래서 여기 쪽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설명은 보시다시피 노스롭사에서 1962년에 설계하고 그리고 F5AB형이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쪽 초기에 보시면 첫 번째 프리덤 파이터의 개량형이라고 적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재원표 이쪽을 보시면 재원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. 일단 여기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전투기 재원표가 간단하게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E 타이거2 이 전투기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전투기의 전면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? 하나 디자인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? 확실히 Z 전투기 모델답게 상당히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확실히 Z 전투기 모델답게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기 저 랜딩 기어도 보이시죠? 이쪽에 랜딩 기어, 이쪽 전투기 바퀴 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바퀴 세 개가 달려 있는 걸 랜딩 기어라는데 여기서 랜딩 기어도 한 대 제어를 잘 해줬어요. 이렇게 앞쪽에 하나, 양 뒤쪽에 두 개,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랜딩 기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여기 쪽에서 보시면 캐노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캐노피관도 보시면 캐노피관도 상당히 재현을 꼼꼼하게 해줬죠. 근데 전시된 모델이라 사용적인 보존상 다 깔끔한 걸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전시된 모델치고는 보존상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쪽에는 랜딩 기어 재현이나 이런 캐노피, 전체적인 도장, 그리고 전면부에 이런 깔끔한 보존 상태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E 타이거2 이 전투기 한번 측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측면부 보러 가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E 타이거2 이 전투기 한번 측면부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측면부를 보시면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수입해온 전투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정식 라이센스 받아서 수입된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된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된 전투기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여기 쪽에 한국 문양 마크가 들어가 있네요. 태국 문양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인상 깊어요. 한국 공군에서 썼던 모델인 만큼 이렇게 태국 문의가 들어가 있는 게 인상 깊고 여기 쪽에 타이거 데칼 그리고 호랑이 데칼 보이시죠? 역시 타이거2 전투기 모델하고 잘 어울리는 타이거 데칼도 인상 깊고 그리고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전시된 모델이라 무장이 빠져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측면부의 날개 같은 경우 보시면 무장대에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전시된 모델이라 무장이 없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시된 모델이라 이렇게 따로 무장이 없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쩌면 측면부의 바디 디자인 어떠세요?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? 상당히 Z전 특유의 그 슬림하면서도 유려한 바디 그 유려한 바디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뽑아줬다 생각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F5E 타이거2를 만나면서 느꼈지만 상당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이캐스트로도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E 타이거2 일단 여기저기 캐노피도 아까 보여드렸죠? 여기저기 캐노피관 일단 캐노피관 같은 경우도 하나 보존상 다 깔끔한 걸 보실 수 있어요. 하나의 캐노피관도 측면부에서 자세하게 보시다시피 보존상 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의 타이거2 이 전투기 한번 후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후면부 보러 가시죠.
자, 그래서 이제는 이 F5의 타이거 2. 이 전쪽에 한번 후면부를 볼게요. 일단 후면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후면부의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인데, 하나 후면부에 이런 스테빌레이터 보이시죠? 그래서 꼬리나 이 쪽에 있는 스테빌레이터 기능이 하나 인상 깊게 보이실 겁니다. 이렇게 스테빌레이터가 있는 이유도 공중에서 방향을 재하기 위한 기능이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렇게 꼬리나 이 쪽은 앞쪽 날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앞쪽 날개 한번 와서 보시면, 그래서 앞쪽 날개도 약간의 스테빌레이터가 있는 이유는 둘다 공중에서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꼬리 날개 쪽이나 이렇게 앞쪽 날개 쪽에도 스테빌레이터가 있는 이유는 둘다 공중에서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공중에서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다 스테빌레이터를 장착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번 제트 엔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론 지금은 제트 엔진이 전시된 모델이라 맞겠지만, 이쪽 후면부에는 이렇게 제트 엔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물론 전시된 모델이라 엔진은 따로 빼놓긴 했지만, 그래도 이렇게 제트 엔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의 타이거 2, 이 전투기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앞으로 가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F5의 타이거 2, 이 전투기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이 전투기 모델을 만나보면서 느낀 확연하게 그 느낌인데요.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실전 전투기 리뷰지만 진짜 되게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보는 실제 전투기 모델이지만, 개인적으로 이 F5E 타이거 2도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해요.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었고, 보존 상태도 상당히 깔끔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다른 뭐 전쟁기념관이나 뭐 다른 전투기 박물관을 가보면서 느낀 거지만, 이 기체도선의 보존 상태가 되게 깔끔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진짜 보존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했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, 그리고 캐노피관, 랜딩 기어, 스테빌레이터 등 전체적인 보존 재현도도 깔끔하게 해준 게 만족스러웠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F5의 타이거 2, 이 전투기에 대한 첫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!